알면서 듣게 될까.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아는 건 살아나는 방법뿐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성탁, 노래탁, 실력탁, 우리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영탁님이 오늘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저녁 7시부터 우리 육군본부에서 진행하는 호국음악회의 마지막 엔딩 무대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제 방송에서 아마 국방TV에서 유튜브 방송을 할 것이라고 알고 계신데 제가 그래서 국방TV에 직접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국방TV나 국군홍보원 유튜브로는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뉴스 형태로 취재가 돼서 그런 형태로는 방송에 내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 모르니 육군본부 측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육군본부 측에도 지금 상황은 보니까요. 유튜브 방송을 할 계획이 없다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저랑 통화했던 담당자랑 통화해보라고 했는데요. 담당자분이 지금 합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놨는데요. 혹 여러분들 오늘 영탁님의 방송이 꼭 저녁 7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길 바랍니다. 근데 혹 국방팀이나 국군홍보원에서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또 현장에 또 나간 유튜버가 운 좋게 이 안에 숫자 안에 들어오면은요. 또 유튜브로 방송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장에서 티켓을 나눠주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0번부터 10번까지는 정확히 입장이 가능한데 또 10번부터 221번까지 또 티켓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221번 이후로는 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탁님이 진행하는 육군본부 호국음악회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면서 듣게 될까.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오는 6월 22일 영탁님이 호국음악회에 출연합니다. 자, 근데 호국음악회에서 어떤 음악을 부를까요? 자, 이번에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세 곡을 부를 예정인데요. 자, 그 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뉴스입니다. 영탁 6월 22일 2022 호국음악회에서 순국 선열들의 감사한 마음 노래로 전합니다. 육군본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2022 대한민국 육군 호국 음악회를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오는 22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번 호국 음악회를 통해 선열들의 애국 열정을 계승하는 마음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며 전 국민적 하모니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호국 음악회를 준비하는 한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2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 대한민국 육군 호국 음악회는 오는 6월 22일 수요일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저녁 7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날 지휘는 이희경 중령이 맡을 예정이며 이날 사회는 배우 장기용 상병과 SF9의 김인선 일병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날 초대 가수로는 소프라노 김순영 씨와 트로트 황태자 가수 영탁이 출연을 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서 영탁은 호국 음악회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며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알면서 듣게 될까.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바람의 노래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열창할 예정입니다.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두 곡 열창 후에 트로트 황태자 가수 영탁은 앵콜곡으로 자신의 대표곡인 찐이야를 열창하며 순국 선열들의 열정에 대한 보답과 함께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뜻으로 찐이야를 열창할 예정입니다.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날 2022 대한민국 육군 호국 음악회에는 육군본부에서 진행하며 일반 관람객들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본부는 참여하는 군 관계자들과 인원을 분배해서 일반 관람객 참여 인원을 조만간 대전예술의 전당을 통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예술의 전당 관계자는 오는 6월 22일 오후 5시 30분에 일반인을 위한 티켓이 배포가 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육군본부와 협의 후에 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탁 소속사 밀락으로는 지난 14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영탁의 첫 정규앨범 MMM의 컴백 스케줄러를 공개했습니다. 영탁은 채널의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출연하고 있으며 솔직한 입담과 친근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영탁은 오는 7월 4일 첫 정규앨범 MMM으로 돌아옵니다. 자, 바람의 노래는요, 우리 영탁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열창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하는 우리 영탁씨가 젊은 시절 가요제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때의 느낌 받으시면서 영탁님 많이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듣게 될까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안녕하십니까. 안동의 아들이자 경북의 아들, 네가 왜 경북 힐링 콘서트에 나와, 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요즘 굉장히 바쁜 일정 소화할 텐데 여기 경북까지 내려와서 힐링 콘서트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너무 더 감사한 것은 경북이 딱이라고 외쳐줬잖아요.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박수 한번 영탁 씨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그리고 우리 영탁 씨가 경북의 아들이잖아. 여러분 맞죠? 경북의 아들인데 우리 영탁 씨는 경북의 아들.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여기 지금 맞은편에 카메라 들고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 경북의 아버지, 경북의 삼촌, 경북의 형님이 저기 가운데 계신데, 저 우리 철우 형님 아니면 삼촌 아버지 뭘로 하나 골라주세요. 1번 철우 형님, 2번 철우 삼촌, 3번 철우 아버지.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뭘 하나 골라주세요. 자, 경북의 아들이 초이스 들어갑니다. 큰형님 안녕하십니까.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경북의 아들 영탁과 경북의 큰형님 이철우 형님과 함께, 우리 경북 도민과 함께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잘 나왔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영민 씨. 아, 영민 씨 고마워요. 친한 동생이네요, 사진 찍는 사람이.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영탁 씨의 무대 지금부터 쭉 이어갈 텐데.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오늘 집에 일찍 가기 있기 없기. 뭐 시간 제한 없잖아요, 그죠? 네. 자, 네. 그러면 네. 네, 시간 제한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탁 씨의 무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자, 오늘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제가 뭐 잠시만요. 이게 인이어가 이게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이거 제가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요. 잠시만요.